그리고 지난주에 어머니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이 이 동양대 연구비도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쉬는 한마디 썼는데 순간 어떠세요? 오늘 선거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구형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제가 화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이 되면 연구비도 환수하겠다. 연구비 1200만 원을 경상북도 교육청이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딸을 허위로 연구 보조로 등록해서 300여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겹쳐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 2심 그 유죄가 났고 3심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당연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저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연구비고 그다음에 그 법원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저게 그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물론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320만 원이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수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 관련해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이제 면직 처리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면직은 우리 학교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교수들이 면직되는 것은 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학교에서 그만두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면직 처리라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부었던 연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러나 해임이나 파면 같은 징계 절차로 일단 그 여기 사퇴하게 되면은 그 연금 절차가 굉장히 그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저는 저 부분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저는 계산이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 2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3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낙연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이 3심까지 가야 된다. 무죄 추정의 법칙이다 주장을 했고 아마 조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도 공식적으로는 30까지 가야 된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고심을 다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30을 앞두고 면직을 했을까요? 동양대가 아니, 정경심 교수가. 면직 처리를 해달라고요. 정경심 교수도 30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이게 탈락이 났고 탈로가 났구나. 발각이 됐구나. 30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30에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되면 이건 4년의 징역을 사는 형사사건의 범죄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의원 면직을 하면 자기 원에 의해서 그 직에서 면하게 되면 연금은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비 환수 얘기, 환수 방침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부산대가 사실과는 다른 조민 씨의 성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파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합니다.